추석 연휴 직전 울릉도 일주도로 산사태 소식 전해드렸는데 연휴엔 울릉 명소 가운데 하나인 거북바위 일부가 붕괴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울릉 위험 우려 지역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도 명소 가운데 하나인 거북바위 주변으로 연휴를 만끽하는 관광객들이 오갑니다. 그 순간 거북바위의 머리 부분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400톤가량의 낙석이 순식간에 인근에 있던 사람과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객 4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평소에도 낙석이 자주 발생해 위험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낙석 위험 구간이라서 저희가 거기 뭐 취사나 캠핑이나 야영 뭐 이런 것들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경고 문구를 붙여놨었거든요. 예, 총 한 네 군데 정도로 붙여놨는데 뭐 워낙 또 저 자리도 평평하고 경치도 좋고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차박도 하시고 캠핑도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올해 기록적인 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보이지만 지난달 24일 울릉 현포리 일주 도로에서 산사태가 난 이후 열흘도 안 돼 또다시 붕괴 사고가 나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비 오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 근래 들어와서는 울릉도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징 지역이 울릉도가 아주 섬이 적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떤 마을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붕괴 위험 지역 정비뿐 아니라 주민이나 관광객에 대한 안전 대책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객 스스로 안전하게 여행하는 게 우선이겠지만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산사태 또 거북바위 주변의 잦은 낙석 사고 등을 감안할 때 행정 당국에서 위험 반경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한편 울릉군은 산사태가 난 일주도로와 거북바위 사고 현장 복구에 이어 낙석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